메이플 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 시위 총대 트럭 시위 소회, 국회 리니지 메이플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나선다 뭐 등등. 요새 확률형 아이템 흔히 가차라 불리는 것 때문에 인터넷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커뮤니티나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게임을 플레이했던 유저라면 누구나 분노하며 보기 힘든 유저 대통합까지 이뤄내고 있는 현 상황은 너무 과열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잠깐만 진정하고 한 발짝 떨어져 이 난장판을 헤쳐나가 봅시다. 도대체 가차라는 건 본질적으로 뭘까요? 현재의 규제와 정책 방향은 과연 옳은 걸까요? 잘못됐다면 어떤 식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저 로스터 배치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의 난장판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차란 단어는 일본의 뽑기 기계에서 유래된 말로 덜그덕덜그덕 쾅 가차가차 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현대 온라인 게임의 가차 시스템은 놀랍게도 메이플 스토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메이플에서 2004년 6월에 처음으로 적용된 가차 폰 티켓은 현대 최초의 가차 아이템으로 시장용으로 시작했던 아이템들은 점점 게임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성장형 아이템으로 변신했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차의 역사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참고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가차의 특성은 무엇이냐? 컨셉은 다양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골자는 동일합니다. 최소한의 컨텐츠로 최대의 이익을 게임사에게 안겨다주는 정신나간 수익 모델.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뭐 GTA 같은 완성된 게임을 플레이할 때 아무리 게임의 스케일이 크고 잘 만든 게임이라 하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게임의 분량은 보통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컨텐츠는 언젠가 다 소비되기 마련이며 그 순간 수익은 끝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가차는 만드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컨텐츠들로,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일러스트 몇 장, 신규 설정이나 상위 옵션을 가진 아이템 조각이 몇 개, 이런 거 만들어내면은 새로 업데이트를 해버리면서 사람들의 지갑 털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게임 뱅드림을 플레이합니다만은 각 이벤트마다 사람들은 한정 캐릭터를 뽑으려 몇십에서 몇백만원까지 꼬라박지만 개발사가 이러한 이벤트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는 메인 일러스트 2장, 각 신규 캐릭의 SD 및 라이브 2D 모델 몇 장, 5분 분량의 대사 스크립트, 그리고 끝입니다. 아무리 컨텐츠의 양이 얕아도 개발사가 이러한 새로운 아이템들을 뽑기가 어렵게 확률을 설정해버리면 사람들은 이를 뽑을 때까지 무한정 돈을 박아대죠. 즉, 가차는 개발사 입장에서 코스트 대비 최대한의 돈을 뿜어내는 슈퍼 황금 거위인 것이며 포기할 수 없는 수익 모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논란 중인 이 가차 확률 공개 사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간략하게 정리하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모든 일의 시작은 폐구 트럭 시위 사태부터였어요. 본 채널에서 영상으로 다루기도 했었던 이 사건은 게임사들의 막장 태도로 인해 빡친 유저들이 합심해서 각 게임사에 트럭을 보내 자신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어필하기 시작한 사건이었죠. 메이플 쪽에 벌어서는 2021년 2월 18일에 있었던 테스업 1.2.117 패치노트의 한 구석탱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템에 붙는 추가 옵션을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 한 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현 시점까지는 추가 옵션의 강화 확률이 동일하지 않았다라 인정하는 문구였으며 실제로 테스업에 가서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험해보니 많은 유저들이 이에 따른 강화 성공, 확률 증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뭐 환생의 불꽃, 스타포스, 위스베 윈더베리, 큐브 보보보 논란 등 여러 아이템들에 대한 이야기가 순식간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며 2월 말부터 3월 현재까지 유저와 넥슨 측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논란이 확산됩니다. 다만 본 영상에서는 게임 아이템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할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 링크 밑에 있는 유튜버 메이플 이독충님의 정리 영상을 보시는 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사안의 중대함이 심각해짐에 따라 SBS, MBC 등 일반적인 공중파 뉴스들까지 이 일을 다루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영향은 정치권에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을 필두로 국회의원 17명이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추가로 며칠 전인 3월 5일에는 컴플리트 가차라는 특정 시스템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발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된 이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은 내용이 길어서 주요한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2조 11호 추가사항,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 추가,
제33조 2 추가사항 획득 확률을 게임물 내부에 표시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1년 후에 시행된다. 즉 현재 가차라 불리는 랜덤 확률 아이템 상품들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또 이러한 아이템들이 뽑힐 확률을 이용자에게 앞으로 공지해여야 한다. 또한 컴플리트 가차 형태의 수익 모델을 금지한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 3N을 필두로 한 게임 회사들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쏟아내며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는 판국이죠. 변동 확률로 되어 있어서 사업자도 확률을 쉽게 알 수 없다. 사업자들의 영업 비밀이다. 사용자들의 결제 태도가 나빠서 그랬다. 뭐 듣기만 해도 어지러워지는 개소리들입니다. 이러한 게임업계의 멍멍이 소리를 추진력 삼아 이 새로운 개정안이라는 걸 통과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게 현 시점이며 분노한 유저들을 이게 통과되는 거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가차의 확률 공개 의무화라는 방법은 효과적인 겁니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두 해피해지고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냐? 뭐 결론부터 말하고 들어가자면 아 그거 절대 아니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들고 앉아있겠죠? 자, 게임업계가 이 법 가지고 엉엉대며 울어대고 떼를 쓰고 있는데 그들의 노림수가 과연 진정으로 이 법안 자체를 막는 건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봅시다. 자, 이에 대해선 총 두 가지 시점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이 법률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이면적 사실. 이 법안은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안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차란 시스템은 법적으로 게임법 아래에 속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없었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도 법에 추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가차는 법적으로 게임의 구성 요소가 되어버리며 다른 쪽으로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손을 못 댄다는 거죠. 이에 대한 보충적 예시는 일본의 가차 상황을 살펴보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012년에 일본의 한 게임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컴플리트 가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 시스템이 일본의 경품 표시법을 위반하는 항목일 수 있다라 언급하고 있는데 기사가 나온 지 단 4일 만에 일본의 주요 소셜 게임 플랫폼 6사는 합심해서 우리는 컴플리트 가차를 없애겠다라고 공동 발표를 때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다른 여타 입법기관이 이를 금지시키거나 제재하기도 전에 일본의 회사들은 자체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했던 거죠. 이후 한 달 뒤에 일본의 소비자청에서 번개 같은 속도로 관련 규정을 추가해버리며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야 뭐 언뜻 보기에는 되게 바람직해 보이잖아. 나라가 뭐라 하기도 전에 회사가 알아서 양심적으로 규제를 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회사가 뭐하는 존재들인데요. 돈 버는 괴물들 아닙니까? 이 화면에는 인연이 존재합니다. 일본은 도박에 관해 굉장히 엄격한 국가로 1960년대부터 카드 맞추기 법률, 뭐 빠친코 법률 등등 굉장히 빡빡하게 규제하는 일명 풍속법이 존재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경찰이 출동하며 정말 심각한 처벌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법안입니다. 컴플리트 가차의 경우 가차가 일본의 풍속법과 관련이 있는 즉 도박과 유사하다 볼 수 있냐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며칠 만에 게임 회사에서 이를 덮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만약 이게 풍속법과 연관이 있다 인정돼버리면 기존의 법률에 따라 전액 환불 즉 벌은 돈을 전부 뱉어내는 최악의 상황도 가능하고 규제가 훨씬 빡센 도박법을 따라야 하니까요. 하지만 소비자청이 지정한 규정에 따라 일본의 가차 시스템은 결국 풍속법이 아닌 게임 관련 법안을 따르게 됐으며 신규 법안이 상정된 거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이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은 법의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동장르의 다른 도박들보다 훨씬 널널한 규제와 처벌 아래서 활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의 가차 시장은 어떠합니까? 좋아졌습니까? 뭘 좋아하죠? 당연히 더 심해졌지. 일본의 가차 게임은 그냥 하나의 문화로 굳어져 버려서 몇백, 몇천만원씩 쏟아부어야 하는 게임들이 마켓을 수두룩하고 가차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는 개인들이 생기는 등 그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가차라는 항목은 신규 개설되는 게임 관련 법안에 적용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들이 저지른 확률 조작과 표시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면죄부를 받게 되는 판국일 것이며 일반적인 사행성이 있는 도박 제품들에 비해 규제나 처벌 훨씬 널널하게 받으면서 이상한 짓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뭐 넘어가 봅시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한번 해봐.
그렇다면 이 확률 표시란 시스템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냐? 확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게임 개발사가 이를 뭉뚱그려서 표현해 놓거나 이면적인 사실로 덮어버릴 경우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밑 링크에 있는 뀨노래 게임읽기님께서 제작하신 영상을 참고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에서 인용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확률이 0.1%라 공시되었을 때 이게 1000번 중에 한 번일지 10000번 중에 중간에 나오는 10번일지 100000번 중 마지막에 나오는 100번일지 이는 전적으로 개발사의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률을 까더라도 이용자들에게 무지막지한 과금을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 확률 장난을 떠나 수도 없이 많죠. 아니 밥만 먹고 어떻게 하면 맨날 유저들 등골 뽑아 먹을까 고민하는 게 이 개발사 친구들인데 과연 확률 하나 공개한다 해서 법률을 교묘하게 피해갈 꼼수 하나 못 만들까요? 실제로 관련 법안이 존재하는 일본의 경우에서도 JOGA라는 단체에서 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차의 수익률을 올리는 모델 개발이 가능할까라고 친절하게 인터넷에 가이드라인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또한 확률이 공개된다 한들 그 확률이 진실성 있고 조작되지 않았는지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이미 메이플 확률 조작 사건 등 얘네가 이미 실제로 한 번 이미 주작질을 한 게 나타났잖아. 그럼 이놈들이 장난질 친 게 사실로 드러나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이 판국에 여러분 예를 들어 내일 넥슨이 갑자기 기사에서 이 아이템은 46% 확률로 강화에 성공합니다 라고 말하면 믿으실 겁니까? 안 믿을 거 아니야.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도박 슬롯머신은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매해 배당률의 검사를 공인된 기관을 통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을 공개한다 한들 결국 가차가 여러분의 돈을 뽑아 먹을 거란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더 음지로 스며들어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확률 공개는 가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의견과 예측이 다른 부분에 비해 상당 부분 더 함유되어 있으니 유의하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주구장창 언급했듯이 이 가차란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의 영역보다는 도박의 영역에 가깝다 생각해요. 솔직히 그렇잖아. 돈을 주고 확정적으로 얻을 수 없는 뽑기를 무한정으로 계속 롤을 굴리는 모습은 슬롯머신을 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다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랜덤형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게임법으로 규정해 게임의 영역에 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도박 및 사행성 상품을 관리하는 법률과 부처 아래에 놓는 게 정답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강원랜드나 다른 카지노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여타 사행성 상품들을 규제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칭 사가미가 존재합니다. 자, 이는 엄연한 정부 부처이며 현재 게임 산업계에 존재하는 허울뿐인 협회 한국게임협회랑은 투명성부터 다릅니다. 도박의 경우 기업 쪽에서 일반적인 게임보다 월등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하며 엄격한 규제를 통해 통제가 이뤄지기에 게임 개발사들은 이 일만큼은 막고 싶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법은 이미 그 효과랑 정당성이 입증이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니까. 현재 EU, 유럽연합은 아예 연합 차원에서 아예 루트박스와 확률형 아이템 수익 모델을 그냥 도박이라 낙인을 찍어버린 상태이며 이에 따라 게임 내에 이러한 요소를 넣기 위해서는 게임 개발사가 도박 법률에 관련한 심사를 통과해야 허가가 떨어집니다. 저도 가차 게임을 하고 있어요. 랜덤으로 주는 아이템들을 낮은 확률로 뚫고 뽑는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쾌락적이며 매력적인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지. 근데 왜 재미냐? 애초에 근본이 도박이라 그런 거예요. 가차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고 몇백, 몇천만 원씩 날리는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현실의 카지노는 아무리 거기가 데스 진짜 지옥 같은 랜드여도 적어도 현물, 돈을 가져올 가능성이라도 있죠. 가차는 결국 개발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온라인상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뿐인데 이를 이용해서 이 개발사 친구들이 유저들의 등골을 털어먹고 있는 이 모습 결코 옳아 보이진 않습니다. 가차를 도박과 유사한 존재로 보고 이를 엄격하게 제재, 통제해 나가 건전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향후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과 유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작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바라봅니다.